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실질적인 앱을 한번 개발해 보고 그거를 배포까지 하는 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이긴 합니다. 그 LLM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인공지능으로 시를 작성하는 앱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배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와 같은 그 예제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사이트나 아니면은 개발툴이나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개발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해보세요. VS 코드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서 개발 그 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포 윈도우를 우리가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시키면 아마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치하는데 뭐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VS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개발 환경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개발 환경을 처음 했을 때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창은 그 폴더에 있는 파일 하나하나를 에디트할 때 쓰는 건데요. 일단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첫 번째 왼쪽 탭 위에서 아마 Add Folder to Workspace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 보면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사용자 폴더인데요. 사용자 폴더 안에다가 아마 지금 새롭게 하나 폴더를 또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포이트라고 시인이라고 한번 이름을 작성하고요. 그거를 들어간 다음에 이 포이트를 여기다가 애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뭐 예스 노 물어보는데 예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포이트라는 요거를 우리가 그 폴더를 해가지고 이 포이트 안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이트 안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new 파일을 하나를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이 new 파일을 여기서 해도 되지만 사실은 요 왼쪽 위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그 파일 만들 때 쓰는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이 폴더를 연 상태에서 요걸 한번 누르시면은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 .env 파일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OpenAI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OpenAI에서 사용하는 그 API 키를 여기다 저장해서 쓰죠. 그래서 .env 파일을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 .env 파일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 .env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를 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다른 비디오에서 많이 쓴 것처럼 보통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라고 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그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드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Open AI 밑줄 API 밑줄 키 밑줄 이퀄 한 다음에 그 API 키를 여기다 가져오시면 되고요. 저장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세이브 하고서 우리가 오픈 그 AI에 제공되는 API 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우리가 만들 그 파일 이름을 그 이렇게 새롭게 또 파일을 열어가지고 main.py, main.py. 파이썬 파일이기 때문에 main.py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main.py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뭐죠? 일단은 .env 파일을 가져오는 거를 좀 해야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OpenAI API 키 가져와야 되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from dot env import load 밑줄 dot env 하고요. 그리고 이 그 load dot env를 써서 load 밑줄 dot env를 써가지고 이게 실행시키면 .env 파일을 읽어 들어와서 OpenAI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실은 .env라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지금 그 우리가 Jupyter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다 찾아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VS Code 상에서의 그 환경에서는요 아마 다시 설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는 해놨지만 여러분들 다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env 파일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아시다시피 터미널을 열어야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그 탑 메뉴 중에 이 점들 열어서 터미널, 뉴 터미널 하시면요 이 아래쪽에 select current working directory for 뭐 파일 뭐죠 위치를 좀 잡아준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요 위치가 좀 틀린 것 같네요. 여기 위치로 가서 터미널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관은 없습니다만 new terminal 아 여기 밑에 거를 선택하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드민의 포윗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터미널이 열렸는데요. 이 터미널은 우리가 CMD 창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그 실행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좀 써놓고 제가 기억하기 좋게 이 샵규를 한 다음에 설치할 때 사용할 커맨드를 한번 써놔 줄게요. pip install python-env죠. 그죠? 요런 식으로 아마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직접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 봅시다. 여기서 요 아래에서 여러분들 그 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pip install python env 해가지고서 한번 엔터 치시면요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더 이상 진행 안 되는데 아마 안 돼 있으면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일단은 저장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파일에서 저장하는 방법 세이브 있지만 여기 컨트롤 S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S 해도 저장이 되고요. 이것을 그 실행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그 파이썬 파일이니까요. 파이썬 main.py로 우리가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게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아, 마이 잘못 썼네요. 제가 스펠링을 잘못 썼는데 죄송합니다. 파이썬 main.py 하면은 실행이 돼서 아마 그 API 키를 읽어 왔을 겁니다. 그것을 실험은 직접 해 보면 우리가 알겠고요. 자, 일단은 또 랭체인에서 제공되는 말하자면은 그 챗 오픈 AI를 사용할 건데요. 사실은 직접 챗 오픈 AI를 사용해도 되지만 랭체인에서 제공되는 그 API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랭체인으로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랭체인에서 제공되는 그 챗 오픈 API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요. from 랭체인 밑줄 OPN, OpenAI, import, chat, OpenAI,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chat, OpenAI에서, 우리가 그,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chat,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놓고서 이걸 사용하겠다 하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랭체인 그 밑줄 OpenAI라는 이 그 소위 그 패키지가 말하자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패키지 이름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밑줄 대신에 보통 하이프를 씁니다. 패키지 이름은. 그래서 PIP 제가 이렇게 그 주석 처리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만 하는 거고요. 어떡하더라. 이건 아마 랭 체인 하이픈 오픈 AI 이렇게 해서 될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터미널에서 또 실행을 하면서 실행을 해볼게요. PIP install LangChain OpenAI를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아마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실행이 돼서 전혀 문제없이 그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이제 Chat OpenAI에서 OpenAI에서 제공하는 그 Chat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요. Chat Open Chat 모델이죠. 지금 방금 만든 모델에 invoke라는 이런 그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이때 여기에서 그 우리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만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안녕. 죄송합니다. 안녕 하면서 느낌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서 거기서 전달돼서 나오는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거를 result라는 변수로 받겠고요. 그리고 이 result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result.content를 쳐서, 왜냐면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그 딕셔너리로 오기 때문에 그 result의 진짜 내용물만 출력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그 저장을 하고요. Ctrl S를 하고요. 여기 이 터미널에 가서 python main.py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답변이 나왔네요. 제가 안녕했을 때 그 ChatGPT가 그러니까 그 OpenAI의 Chat 인터페이스가 답변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어떤 응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만들려는 응용은 시를 작성하는 응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문자보다는 어떤 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의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AI의 대한 시를 써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써줬네요. 인공지능은 놀라운 기술, 끊임없는 발전으로 놀라게 하네 등등 재밌게 이렇게 시를 작성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요. 이 주제를 말하자면 AI로 준 시를 썼으니까 우리가 그 사용자가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시를 써줄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subject라는 이름의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지금 AI라고 우리가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 AI에 대한 시를 써줘를 요렇게 띄어쓰기도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문자열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의 문법이죠. 파이썬에서 이 더하기라는 그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이 subject라는 문자열과 요 뒤에 따라오는 문자열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시를 써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저장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또 실행시킬 때 화살표를 올리면 방금 전에 실행시킨 문자열이 그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잘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잘 됐죠? 인공지능은 너랑 똑같은 그러한 시를 또 작성해 주네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갖다가 그 이제 그 소위 웹상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웹페이지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웹페이지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 대신 아주 간단한 아주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스트림릿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설치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I am import 하고요, stream.lit, streamlit이라는 그 웹페이지를 자동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웹페이지를 웹서버를 통해서 제공하는 아주 파워풀한 툴이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죠. 이 streamlit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이걸 as st라고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읽을 거고요. 이 streamlit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st. 예를 들어서 완성이 된다면 st.writ write 그 write 아 st title이라고 할까요? 타이틀을 쓰면은 제목을 우리가 페이지에다가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저는 인공지능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고,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스트림릿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또 한번 설치하는 커맨드는 제 앞에다가 우리가 그 참고용으로 제가 써놓을게요. 그래서 pip install streamlit,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한다는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pip install streamlit 하고서 우리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설치를 하긴 하네요. 그렇지만은 뭔가 조금 변경된 부분만 설치하고 다시 완벽하게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치는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아마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림릿이 설치됐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스트림릿을 설치했을 때 사실은 스트림릿 설치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냐면요, 이 스트림릿이 자동으로 말하자면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아, 이걸 저장해야겠죠. 파일을 저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스트림 명령어에서 streamlit run 한 다음에 main.py, 지금 그 파일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거를 잠깐만 아이코닉 파일을 한번 살짝 시켜볼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실행을 시키고 나면요, 이 streamlit run main.py 하면 이 파일이 실행되는데, 이 부분 st.title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를 열어줘요, 얘가. 그런데 로컬 호스트는 제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요. 이 8501은 그냥 포트 번호인데, 여기 IP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내 컴퓨터니까 그거를 한번 여기서는 열어서 보여줍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기 요 탭, 요 탭이 바로 그 로컬 호스트 콜론 8501로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결국에는 요거 하나였죠? 어디 있죠? 아, 여기 숨어 있군요. 자, 요 프로그램 하나였죠. 여기서 지금 스트림릿으로 보여진 거는 인공지능 시인이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 터미널에 그냥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은 우리가 다시 만들 거기 때문에요, 여긴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이렇게 시프트 처리, 그 주석 처리가 아주 쉽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와 같은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그 스트림릿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주제,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시를 작성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요, 요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그 툴은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ST, 스트림릿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밑줄 input이라는 함수 또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로 시의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요 문장이 말하자면은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그 텍스트 박스 위에 쓰여지고요. 근데 입력된 값을 받아낼 그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subject라는 이러한 변수에다가, 아, 제가 한글로 썼네요. 만들어서 한번 받아내고요. 그 subject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하는 방법은 또 이렇습니다. st.write라는 문장을 쓰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 괄호에다가 subject subject라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소위 그 뭐죠? 만들어 놓은 그 어디 있습니까? 요 뒤에 있는 거, 그죠?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그냥 그 이렇게 그 제 뭐죠? 리프레시만 해도 다시 말하자면 불러오기, 다시 불러오기만 해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의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밑에 이런 그 상자가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말하자면은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인공지능 쓴 다음에 엔터를 여기 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엔터 치면은 아, 인공지능이 여기 쓰여지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던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그 시의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한 다음에 거기에다 텍스트 박스에다 입력하면 그 값이 여기로 들어오고 요게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왕이면은 이것이 입력된 그런 거니까 앞에다가 또 문자열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글로 시의 주제는 주제 한 다음에 사용자 입력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렇게 덧셈으로 문자열을 엮어 줄게요. 그래서 시의 주제 한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저장하고 여기 가서 리프레시하고 여기서 인공지능 하고서 엔터 치면 시의 주제 인공지능 이렇게 사용자 입력 받은 게 이 페이지에 보여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버튼을 만들어서 아니 버튼 만드는 거 이전에 그 시를 말하자면은 이제 작성하도록 말하자면은 그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작업했던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chat, model, invoke, 그 subject에 대한 시를 써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여기 아래에다가 입력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result 결과죠. 결과는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chat model 점 invoke 우리가 지금 입력한 subject가 저거죠. 그대로죠. 요거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subject 더하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이렇게 여기다가 에 대한 시를 써줘 라고 하면은 지금 그 앞에서 한 것처럼 뭐뭐에 대한 시를 써줄처럼 요 서브젝트에 대한 우리가 입력한 거에 대한 시를 써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냥 여기서 한번 그 write를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처럼 이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타이핑을 할까요? st.write 괄호 열고 result.content.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쓰여지던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웹페이지 상에 보여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rol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요. 여기다가 영어로 AI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AI 썼더니 바로 그냥 시 그러니까 엔터 치면은 여기에 아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지금 되긴 되는데 우리가 엔터 치면은 이게 진행되기는 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눌렀을 때 시를 작성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조금 좀 세련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그 시를 만들기 직전에다가 if 문장을 써가지고요. sd 그 스트림릿에서 제공하는 버튼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 버튼에
예를 들어서 그 쓰여지는 글씨를 우리가 작성, 시 작성이라고 할까요? 시 작성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하면은 if 문장에 그 언제 이게 true가 되냐면요. 버튼을 눌렀을 때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true가 됐을 때 이 결, 뭐지, 시를 작성하고 들여쓰기를 해야겠죠? 이것도 들여쓰기를 해서 시가 보여지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리프레쉬를 하고 자, 이제 잘 됐네요. 버튼도 있고요. 여기서 인공지능 엔터 치면은 시의 주제는 인공지능이고 시 작성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시를 작성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졌네요. 그죠?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좀 재미있게. 그 스트림릿에서 제공하는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말하자면 스피너 기능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또 여기다 추가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if 문장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with라는 그 키워드를 쓰고요. 이것과 함께 스트림이 제공하는 spinner 스피너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데 그때 시 작성 중 하면서 작성 중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보여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with니까 이렇게 콜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를 한 칸씩 반드시 들여써야 되고요. 한 그 탭처럼,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저장을 같이 하고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한번 또 해볼게요. 인공지능에 관해서 시를 써줘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걸 스피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그 관련된 말하자면 주제에 관련된 시를 쓰는 것 그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 컴퓨터에서만 동작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앱을 만들었어 실험을 해봐 하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좋은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여러분이 만든 이 파일들을 어디에다 올려놓냐면 그 GitHub에 올려놓고 그 GitHub에 올려놓을 파일을 웹 서버로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그 배포 하는 방법은 스트림릿에서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GitHub를 이제 그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GitHub를 들어가시면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알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github.com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GitHub 사이트, 아 저는 지금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은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잠깐만요. github.com에서 로그아웃된 상태를 한번 보시려면요. 저는 일단은 사인아웃을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로그아웃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고 사인아웃 된 상태에서 아 이게 제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아예 사인아웃을 해버려야 되나 봅니다. 아 됐네요. 자, GitHub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GitHub 요 사이트에 들어와서 새롭게 가입하려면 사인업 하시면 되고요. 이 사인업 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이메일하고 아마 뭐 여러분의 그 뭐 지메일이든 뭐든지 될 겁니다. 그리고 지메일하고 계속해서 하면은 뭐 다른 것도 한두 가지 정도 물어봐서 그 어카운트를 만드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된 상태로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인업이 되고 나면요. 여러분들 그 사인인,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페이지가. 아,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야겠네요. 저는 지금 제가 엑시트를 했으니까요. 아, 요즘에는 그 보안이 굉장히 심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스마트폰에다가 GitHub 모바일을 까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자면 승인해 줘야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이게 로그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귀찮더라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폴더, 이게 GitHub 사이트에 된 거고요. 여기에 어떤 폴더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걸 여기서는 그거를 리포지터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여기 New를 누르면요. 여러분들이 리포지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그 리포지터리를 만들 때 이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AI POET이니까 AI 밑줄 POET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AI 밑줄 POET이라는 것이 그 써도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Public Private는 이거를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Public, 볼 수 없는 게 Private인데요. 뭐 프라이빗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퍼블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 없으니까 그냥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하면 그것이 파일이, 말하자면 그 리포지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리포지터리가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고요. 실제로는 여기다 어떤 파일 하나를 갖다 놔야지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여기 부분, 이 파란색 밑단에 보면 Uploading an existing file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파일을 어떻게 넣느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만든 그 폴더에서 가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포잇이라는 이러한 그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요 메인점 파일을 여기다가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env는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데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쓸 거고요. 그리고 요 main.py, 아,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건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일단 main.py가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요게 commit change 하면은 그 폴더에, 말하자면은 그 이 main.py가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죠. 요게 리포지터리고,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이 만든 github.com에 그 여러분 어카운트에 AI POET이라는 그 폴더 밑에 요 main.py라는 조금 전에 만든 파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깜빡하고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그 폴더에다가, 사실은 이 POET 폴더에다가 그 파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파일 이름은요, 영어로 requirements.txt txt requirements, 그러니까 요구되는, 말하자면은 그 패키지 이름들을 다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스펠링을 조심해서요, requirements.txt라고 쓰시고요.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고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죠. Python 그 .env였나요? 그죠? 요거를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설치되어야 될 패키지 이름을 쓰는 거고요. 당연히 OpenAI, AI가 OpenAI 설치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랭체인하고 랭체인-OpenAI 요 네개, 아마 오픈 AI까지만 설치를 해도 될 건데 요까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네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그 설치한 것들 하나인데요. 스트림릿은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스트림릿 사이트에 가서 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장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GitHub으로 돌아갈까요? GitHub으로 돌아가서 여기 AI POET라는 폴더 리포지터리 다시 선택하고요. 우리가 그 이제 새로 만든 파일도 여기 가져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requirements.txt를 여기다가 drag and drop 하면요,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requirements.txt가 됐고요. 이걸 commit change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또 제가 실수로 안 고친 게 있네요. 이제는 .env에서 할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 API 키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그 스트림리스상에서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요 .env 요거 요 부분은 그냥 그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즉, 요거는 그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env는 따로 줄게 아니라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트림릿에 그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예다가 시크릿 코드를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고요. 결국에는 뭐 사실은 우리가 실험을 해서 한 거지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는 요두 줄과 요 밑에 있는 한 6줄인가요? 6, 7줄 정도? 요게 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저장 다시 하고요. 다시 저장했으니까 새로 갖다 놓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GitHub에 가서 GitHub에 requirement 여기서 메인. 메인이 고쳤잖아요. 그래서 메인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의미로 해줍니다. 자, 이제 완성이 돼 가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왔습니다. 스트림릿에서 요 파일을 끌어다가 말하자면은 웹 서비스만 해주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림릿 사이트에 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스트림릿.ai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그죠? 아, IO군요. streamlit.io라는 요 사이트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인인, 가입하실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사인업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직접 말하자면은 그 로그인도 가능하게 되는데 그냥 직접 로그인도 아마 허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뭐지 필요로 하는 그 정보만 제공하면 바로 여기서 사인이 가능할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지금 또그 크롬 브라우저가 말하자면 로그인 되어 있는 관계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사인 아웃 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inue to sign in 아마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sign in 하면 그냥 이메일 또는 구글이나 GitHub 다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만든 그 GitHub 어카운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GitHub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것도 되고요. 구글 그냥 어카운트로 들어가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로 한번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메일 번호 그러니까 물어봐서 자꾸 약간 그 이중 말하자면 인증을 하기 때문에 좀 귀찮고요. 그냥 요번에는 그냥 GitHub을 한번 해볼까요? Continue with GitHub. GitHub 어카운트 제게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만든 거. 그죠? 저는 그냥 지금 GitHub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냥 들어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앱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Create App이라고 이렇게 쓰시면요. 여기 보면은 앱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Yep, I have an app. Its code is on a GitHub repo. And it's totally awesome. 요 GitHub 모양,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GitHub에 있는 파일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Repository 여기 눌러보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거. 그러니까 제거 아까 AI 포잇이라고 만들었죠. 그 폴더, 리포지터리가 보여집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되고요. 거기서 메인 그 파일이 요거거든요. 이걸 메인.py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그 코드는 이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여질 URL 이름인데 그냥 여기서는 그 임의로 랜덤한 그 스트링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원하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충돌만 안 일어나면 중복되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아, 이미 누가 쓰네요. AI 포윗 예를 들어서 쟤는 그 123이라고 할까요? 123도 쓰이네요. 그러면 AI 포윗 123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름이 좀 거창하지만 AI 포인트 123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도메인 어베일러블 하니까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어드밴스 세팅은 빼먹었네요. 지금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이 오픈 AI의 API 키를 거기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어드밴스 세팅에서 바로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그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에러가 떴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원래대로 한번 가볼까요? 백해서 이게 왜 아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그 원래 위치로. 자, 보세요. 지금 만든 게 아, 요거죠. 요거죠. AI Poet이라는 그 리포지터리에 있는 메인 파일을 가져오는 건데 지금 만든 게 요거거든요. 요거에 여기 오른쪽에 그 메뉴 중에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팅에. 그러면은 이 세팅에서 여기 시크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크릿. 여기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env 파일을 여기에다가 사실은 써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걸 써 줘야 됩니다. 저는 제 거를 써야 되고요. 그 자기 개인적인 만약에 여러분이 그 OpenAI의 API를 말하자면은 그 서비스 받는 그런 과정에 실패하셨거나 또는 어렵거나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없어서 그때는 그 수업에서 제공해 주는 아마 API 키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 전에 그 폴더에다가 그냥 우리가 써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요거를 컨트롤 V. 근데 여기 문법이 여기다가 코테이션을 반드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고쳐놓으면 그 원래 오픈 AI API 키 우리가 .env에서는 코테이션 없이 그냥 썼는데 요거는 이런 인용부 안에다가 넣어서 해주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완성이 됐으니까 한번 이거를 우리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되네요. 지금 보세요. AI poet123.streamlit.app라는 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인공지능 시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의 주제를 쓰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는 생성형 AI라는 그런 그 주제로 한번 엔터 치고요. 그 시를 작성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잘 만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제 그 여러분이 한 거는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그 LML인 ChatGPT 그거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고 그 앱을 인터넷상에 배포하고 그 인터넷상에 배포된 그 앱의 주소까지 만들어서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해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학생들 그 여기 1, 2, 3이라는 숫자에다가 지금 자기의 그 학번으로 말하자면 그 요 앱의 그 주소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요 주소만 링크만 말하자면 제출해서 그 완성된 그 앱의 배포 성공 여부를 검사받는 그런 식으로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